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경보건 문제풀이 460제 시간입니다. 460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풀어볼 건데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선 출제 경향들, 이게 실제 기출문제들이다 보니까 출제 경향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그 출제되는 스타일들, 최근의 경향들, 시험별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 물론 이론을 가지고 그냥 드립답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 이론을 어떻게 응용해서 시험 문제로 바꿔서 냈는지 이게 아주 보다 보면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또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구나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의 구성 방식을 보는 방식을 좀 뭐 별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을지 물론 이 460문제가 모두 다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문제들을 다 끌어 모아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출제 경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출제 스타일이 우선 법령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를 보시면 챕터별로 지금 분류를 해놨거든요. 챕터별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 챕터별로 되어 있는 분류와 챕터별 볼륨들을 보시면은 사실 이게 출제 범위와 출제 비중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챕터에 첫 페이지 보시면 이제 1부터 11챕터까지 되어 있고 마지막 챕터는 이제 모의고사로 되어 있는데 모의고사 이제 넉넉하게 100문제 담았습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요 11가지 챕터로 제가 이렇게 좀 해쳐 모여 시켜가지고 소트해서 분류를 해놨는데 이게 출제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 챕터별로 볼륨들이 속해 있는 문제들의 개수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 챕터별로 그 문제 개수를 그냥 1년 번호대로 쭉 내려놨는데 챕터 1이 32문제예요. 그 다음에 챕터 2가 33번부터 91번 뭐 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한 60문제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환경과 보건도 보시면은 92번부터 한 129번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시다 보면 이 챕터는 이렇게 문제가 많지?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비중이 출제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이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들 이게 아주 발빠르게 나와요. 환경 쪽에서는. 그래서 국내에서 이슈가 됐던 것들은 조금 늦게 나오는데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환경 문제들은 또 굉장히 빠르게 나오거든요. 국내에서 문제가 안 된 것들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뉴스까지도 좀 같이 챙겨보는, 근데 뭐 뉴스를 어떻게 다 챙겨보겠어, 환경 뉴스를. 이게 다 우리 이제 카페에 쭉 올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그 학원 스태프분들께서 아주 매일 휴일도 없이 매일매일 한 건 이상씩 올려주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추려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키워드로 뭐 환경, 뭐 보건 아니면은 뭐 질병청, 보건복지부, 요런 그 키워드로다가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책. 정책에 대한 부분은 거기 보시면은 11챕터에 법규와 환경 백서를 같이 넣어놨는데, 이 환경 백서를 읽어보시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지난해 했던 거, 잘했던 거, 그거 막 자랑하고, 앞으로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국내에 닥친 가장 시급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놨거든요. 환경백서에 대한 말씀도 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를 하나 풀면서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한 9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백서를 전부 다 읽으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읽으라고 해도 진짜 너무 방대해서. 그런데 요것들은 이제 그 써머리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챙겨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화학물질 작년과 올해 있었던 환경부 환경직 시험에서는요 마치 이거는 MSDS의 문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문제, 유해화학물질의 인체 내 대사, 그 위해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50문제 중에서 10문제 가까이 출제가 10문제 넘었나 12문제였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깨우치고 있어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것들은 잘 챙겨가지고 과거의 문제가 됐던 거, 최근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과거 현재를 막론하고 계속 문제가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베스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다이옥신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내부비계 교란물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게 봐야 돼. 그리고 얘와 관련된 법령의 변화들, 얘가 일으키는 이슈들, 가습기 살균제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얘 때문에 바뀌는 정책들 뭐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학에 대한 얘기. 이게 이제 또 재밌는 게 환경보건은 보건자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환경 쪽 클래식한 그런 환경의 개념은 그래도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끝!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악취, 소음, 그 다음에 진동, 거기다가 빗공해까지 막 범위가 점점 넓어져가지고 오고 있는데, 물론 식품이랑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걔네들과 인체와의, 이건 이제 완전히 보건의 영역인데, 나와도 굉장히 쉽게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비중이 낮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환경부 문제, 그 다음에 전남보건직이라든지 또는 연구사, 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에 들어있는 환경보건학 문제에서 그러니까 7급을 목표로 하신다면 이건 완전히 필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높아져서 심지어는 해양경찰청, 해경문제에서도 심심찮게 그것도 또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이상 수준. 그러니까 역학을, 보건 쪽에서 보듯이 꼼꼼하게 봐줘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주 다수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건 뭐 최근 시험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았다면 몰랐을 내용들. 심지어 어떤 수험서들에게서는 역학 부분이 빠져있는 수험서들도 굉장히 많아요. 옛날 책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요즘 책들도 역학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환경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환경이라는 게 어차피 다 서라운딩이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모든 물질과 인체에 겪을 수 있는 질병과의 관계가 역학이다 보니까 이거 20문제짜리 시험에서도 심심찮게 두세 문제 이상 나오고 계산 문제도 심지어 나오고 뭐 어렵진 않지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출제 경향과 각각의 중요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어떻게 문제를 통한 공부를 할 거냐. 문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문제 하나가 답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 답만 외우고 끝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보기들까지 다 하나하나씩 줄을 좀 달아가지고 필기를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에 들어가 있는 다른 보기들의 그 뭐랄까요 그 사이드로 그 제반 사항들을 다 같이 숙지를 해두면 굉장히 폭넓은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재에 없는 그러니까 이론서에 없는 그런 내용들도 문제 선택지에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택지에만 있고 교재에는 없으니까 일단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선택지에 있는 새로운 보기들, 새로운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필기를 해두시면은 굉장히 폭이 넓어져요. 환경은 이게 범위가 무한정 넓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 국내 사례, 과거 사례, 뭐 현재 사례, 앞으로 나갈 거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버리면은 뭐 환경 범위는 진짜 뭐 어디 무슨 뭐 가늠이 안 되죠. 뭐 전 우주적인 그런 그 범위가 되니까 일단 나와 있는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다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 정말 중요한 거 정답을 찾으실 적에는 항상 요거를 비교해서 찾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 사지선다면 세 개와 나머지 하나. 다른 거. 구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 지금 11개의 챕터가 쫙 있는데 이 중에서 한두 챕터 정도는 내가 학교 다닐 때, 학부 때 또는 아니면 대학원에서 막 전공했던 파트란 말이죠. 너무 잘 알고 있어. 내가 깊이 있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이건 답이 없어. 잘못 만든 문제야. 내가 이걸 얼마나 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이거 전공자인데 이거 답이 없어. 이건 답이 두 개야. 이렇게 싸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문제와 싸우시면 안 되고 우리는 답이 있건 없건 간에 문제가 잘 나왔건 안 나왔건 간에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출제자가 원하는 정답을 제대로 마킹해서 걔가 컴퓨터를 인식을 해가지고 정답 맞춰가지고 합격하면 끝인 거지. 여기서 무슨 뭐 잘잘못을 따지고 무슨 뭐 학술적으로 아카데믹하게 파고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되는 보기 중에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거. 가장 정답. 그래서 문제에도 항상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장 가까운 것은, 가장 맞는 것은, 가장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를 쓰는데 좋은 용어를 제가 하나 배웠어요. 지난주인가요? 아무튼 1, 2주 전에 국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국가고시 문제 공개된 그 시험지 맨 겉장을 보니까 모든 문제마다 최선 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고 문제를 출제를 했더라고요. 이 단어 하나로 끝나는 거죠. 가장 최선의 답을 찾는 거. 최선의 답을 찾는 거. 문제와 싸우고, 그 뭐 문제와 이렇게 질시하고, 문제와 반목하고, 문제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 문제에서는, 아, 이 보기가 최선인가 보다. 그래서 고르시는 거.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거. 제가,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한 달 간격으로, 뭐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아무튼 나눠주면서 풀어보게 하면요. 틀리는 문제도 계속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답노트 같은 거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반복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진짜 좋은 문제, 이건 좀 중요 표시를 해두면 좋겠다. 자주 나오기도 하고, 요 파트를, 요 주제로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나온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거는 좀 표시를 해두셨다가 반복해서 계속 봐주시면은 그러면 이제 내 거가 될 수가 있겠죠. 역학 부분, 아이고, 지워졌구나. 역학 부분은 특히 환경 쪽에서는 뭐 공학도 하셨을 거고, 환경 쪽에 다른 파트들도 보고, 거기에 뭐 산업기사니, 기사니, 자격증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막 하셨겠지만, 아무튼 전공을 하셨다면. 근데 이 역학 쪽은 보건 쪽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론 없이 문제만 그냥 딱 맨 땅에 박치기 하듯이 문제만 나열돼서 문제만 들어갈 건데, 역학 부분, 특히 이제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론 설명도 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 드릴 거예요. 이제 제 이론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닌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암튼, 들으셨던 분들은 또 반복해서. 처음이면 처음 듣고 그 내용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이해될 때까지 계속 보시면은, 그러면은 뭐, 크게 무리 없이 요 460문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460문제를 통해서 큰 공부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재에 대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 챕터별로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출제 순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 월별 가장 최근 것들이 그 챕터별로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페이지에 보시면 환경학 보건에 1번 문제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이쪽 파트에서는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이라고 하면은 올해 심지어는 지난달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도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출제됐던 문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문제 자체가 실제 출제됐던 문제고 문제와 보기가 제대로 다 리얼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보기 문장이나 뭐 이런 그 문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색하고 어설프고 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건 그거대로 실제 시험지에 그렇게 찍혀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의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어색한 문제는 어색한 대로 이의제기나 문제제기의 소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문제는 그대로 다 수록을 했어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진짜 이상한 문제 만났을 적에 당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 우리가 지금 시간도 있고 핸드폰도 옆에 있고 선생님도 같이 있고 참고 서적도 있는 이런 마당에 어떻게 여기서 답을 찾아낼지 의논도 좀 해가면서 이래서 이러한 풀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답을 이걸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이거라고 생각한다. 레퍼런스는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사실 문제도 다 비공개고 당연히 정답도 비공개고 내가 합격을 했든 불합격을 했든 점수는 나왔는데 내가 뭘 맞고 뭘 틀렸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답을 찾아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 어떤 저작권이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몇월 며칠 무슨 시험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떤 뭐 9급이다 7급이다 올해 있었다 2019년 말에 있었다 요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